지금 방금 밭에서 산티도 갔다가 키운 냉이를 가지고 계란전을 부치고 있어요. 아주 계란전의 구수한 냄새와 냉이 향기가 진동을 하네요. 아 맛있겠어요. 참 그 냉이는 간 그 해독에도 좋고 여러 가지 영양이 풍부한 산삼같이 귀한 존재예요. 봄철에 냉이를 먹으면은 쑥이나 냉이들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 이쪽 남쪽 끝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게 냉이가 자라고 봄이 되면 막상 봄이 되면 꽃이 피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남쪽은 요즘 냉이나 냉이 먹기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도 와서는 이게 고기국을 뭐 소고기국이나 무슨 다른 뭐 오리고기는 싫다고 그러고 냉이국만 찾더라고요. 향기로운 냉이에다가 굴을 넣어서 굴을 끓였더니 정말 향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너무 좋은 식품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이렇게 들에 나가서 뭐 우리 밭에서 캘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